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강연을 하는 날이에요. 비대면 강의 요청을 받아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 만나는 자리인데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대상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우리 학생 간호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내용은 경력이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취업, 면접 이런 방법들, 가이드를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분들은 병원 입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입사하기 전에 그래도 뭘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시에 시작인데 아직 한 2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저는 미리 들어와 있고 이렇게 비대면 하는 건또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이 학생분들의 그런 반응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잘 끌어나가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잘 열심히 유익한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들어왔습니다. 한명 또. 제가 이렇게 수락을 조금 조금씩 눌러주고. 그러면 저는 이따가 다 끝내고 올게요. 아, 그리고 제가 막 말을 많이 하면은 목이 좀 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원래 잘안 먹는데 좀 헤비한 거는 일단 안 먹으려고 이렇게 좀 깔끔한 거. 여러분, 저는 특강을 마무리 잘 짓고 마쳤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약간 목소리가 약간 캥캥해요, 그쵸? 제가 목이 좀 약해가지고 막 강연할 때마다 한 1시간 반좀 지나면은 이렇게 막 약간 좀 새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거의 100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도 하면서 면접과 취업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학생분들이 좀 도움이 됐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다 해주셔서 뿌듯하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되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막 대답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재밌게 잘 끝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저의 경험담이나 취업이나 특강 이런 강연들을 할수 있어서 정말 저도 되게 알찬 하루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이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컴퓨터를 켰어요. 저는 그러면 오늘 일 마무리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남편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남편이 추석 연휴여가지고 회사에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내줬대요. 그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추석 연휴 기념에 오늘 강의 잘 끝난 기념에 밥 먹고 올라오고요. 밥 먹고 와가지고 운동 좀 하다가 내일은 즐거운 주말이니까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저희는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지금 돌계단 건넜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을 메뉴는, 뭐지, 메뉴 우리? 돈까스. 이렇게. 짠. 여기 공터가 넓어가지고, 막 배드민턴 치거나 그럴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막 애기들 생겨가지고, 여기서 뛰놀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숨차지? 걸어서. 아무튼 저희는 집 앞에 있는 돈가스 집에 갈게요. 안경 줘봐. 아, 이상하잖아, 그치? 진짜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다. 무슨 교수 같아, 그치? 귀엽구만. 이상한데? 나는 그냥 동그란 얇은 게 어울린다. 이게 어울리지. 소가 너무 아쉽다. 들어가자, 하나 가져가.
있어서 그렇고. 여러분, 저희는 지금 돈가스 먹고, 남편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햄버거까지 하나 더 먹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선선하고 쾌적하고 맨날 날씨가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배부르니까 졸리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 계단으로 역시나 해서 올라갈게요. 운동하고 집에서 골목식당 저희 재방송 볼 거여가지고 TV 좀 보다가 놀다가 잘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집에 왔으니까 얼른 갈게요. 다 왔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걸어서 집까지 올라왔고요. 화장도 좀 대충 지웠습니다. 오늘 굉장히 알찼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강의도 잘 마쳤고 밥도 맛있게 먹고 이제는 TV 좀 보면서 쉬려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여러분들 안녕.